기러기장에 있던 수탉 원인을 다시 금리 식구가 있는 박장으로 오늘 이동을 했습니다. 지금 금인의 식구들과 원이가 잘 지내느냐 아니면 잘 못 지내느냐에 따라서 원인은 어떻게 다시 될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겠습니다. 원인은 지금 털이 좀 빠진 상태고 금이는 이제 털이 완전히 다 나은 상태입니다. 그런데 지금은 원이가 금이한테 이제는 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. 그럼 원이와 금이 식구들이 같이 먹이를 먹고 있는데 잘 지내기를 기대해 봅니다. 금이 그리고 병아리 6마리 원이가 잘 지내길 기대합니다.